오늘 할 차례는 어디죠? 275요? 무지라도 내용이 달라 그랬네요. 우리가 이 무지하다 하면 무슨 말인지 알죠? 무지하다. 우리가 이제 쓰는 말로는 무지하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보면은 모르고 뭔 모르는 소리를 하는 것도 무지하다 그러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무지라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쓰는 또 무지는 부처님 마음자리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부처님 마음자리를 보면 부처님 마음자리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이야기하는 무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제목이 무지라도 내용이 달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무지하다 그래서 정말 몰라서 무지한 게 있고 무지 아는 것이 없다. 그래가지고 일체 사량 분별 시비 분별이 떨어진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그 무지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보면은 자 무지 우리가 그리고 이 종경록을 공부할 때 이 종경이라고 하는 건 일심이라고 하는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부처님 마음을 이해를 할 때는 우리의 스님은 중도 사상이에요. 중도 사상. 근데 그 중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진공 그 자리에 묘유가 돼야 되고, 쌍차 그 자리에 쌍조가 돼야 되고, 공적 그 자리에 영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무지라도 내용이 달라 그러면, 아, 이 무지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감이 딱 오셔야 돼요, 이제는. 그러면 무지. 그러면 이 무지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체 생각 사량 분별이 끝났기 때문에 진공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진공. 쌍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쌍차 보면은. 공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공적에 보면은. 근데 이게 진공이지만은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그 인연이 주어지는 모습에 따라가지고 자기 모습을 드러낸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걸 묘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이 무지라도 내용이 달라. 이 무지가 딱 나오면 무지이지. 에? 아는 것 없이 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는 것 없이 안다. 그러니까 무지이지인데 무지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진공무에 쌍차 쌍주를 알면서 부처님 마음자리를 공부한다. 그러면 무지이지라고 하는 말이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런 무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무지하고 다르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지는 이러이러한 종류가 있는데 그 열 가지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보면.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읽어보시면은. 자, 성심, 무유, 치상, 지심. 성심, 성스러운 마음. 그러게 부처님 마음이죠. 하여튼 좋은 거는 부처님한테 다 갖다 붙이라 그랬어요. 보면은. 성심, 성스러운 마음은 무유 치상 지지예요.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상에 집착을 해가지고 취해서 지, 아는 것, 그런 게 없는 것, 이것을 무지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성심이 무지라 그런 뜻이에요, 보면. 성스러운 마음이 무지라고 하는데 이 무지라고 하는 것은 무유 치상 이지예요. 어떠한 모양을 취해서 이것이 뭐다라고 해서 아는 것이 없는 마음이래요, 보면은. 그래서, 무유치상지심, 유치상지, 어떤 모양에 집착하는 것이 없는 암을 무지라 그런다. 그러네. 그러니까 성인의 마음은 어떤 상을 취한 암이 없기 때문에, 어떤 치상지지에 어떤 상을 취한 암이 없기 때문에, 고운 무지, 무지라고 하나, 비즉 무진지하야. 이 무지라고 하는 내용은 진지 참으로 아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자 무엇 때문이냐? 반야 영감. 반야는 반야 지혜잖아요. 보면은 이 반야 지혜는 우리 신령스럽다 그래요. 보면은 이 신령스러운 마음은 이 세상의 모든 걸 그대로 비춰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반야 영감은 사실 무지의 다른 이름이에요. 성심의 다른 이름이에요. 보면은. 하자 반야 영감인 이 무지 성스러운 마음은 무종부지야.
무촉 어떠한 종류도 무불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어. 어떠한 종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어. 부동태어 일양 무지하야. 태어 저 큰 호공이 일양 한결같이 무지, 정말 아는 것이 없는 그런 호공과는 부동, 다른 것이다. 그냥 호공은 텅 비어 있을 뿐 아는 것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2분별을 떨어뜨려가지고 12분별이 탁 사라진 텅 빈 마음을 가질 것 같으면 그 텅 빈 마음에 이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일을 비추어서 바로 아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념에서 이렇게 비춰와서 바로 알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그게 영감이고, 우리는 그걸 반야지혜라 그래, 보면은. 그래서 반야 영감이라고 하는 게 보면은. 연즉, 당견무지 양명유십일종이니. 자, 이런 내용이네. 당견무지는, 이 당견무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견 그러면은 여기에 반대되는 말이 상견이에요, 상견. 상견에 보면은. 근데 여기는 단견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견해가 싹 끊어진 그 자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당견무지는 그 성심의 그 무지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이게 나쁜 쪽이죠, 보면은. 이 당견무지를 양명유십일조, 야, 간략하게 밝히면 유십일조, 11가지 종류가 있대요. 근데 논 중에서는 야관삼중이라, 이 중론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단지 세 종류만 언급을 하고 있다. 십일조인자, 그 11가지는 어떤 내용들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견무지 11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태어인의 일양공고에 한결같이 텅 비어 있기만 하는 그 태화 같은 그 무지, 응? 요게 이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목석 같은 무지래, 목석. 왜 그러냐, 이 목석은 나무나 돌은 위무정고야. 응? 중생들이 분별한 그 아르마리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여기서는 아르마리도 이제 중생의 마음인데, 원래 아르마리가 없다 그러면은, 아르마리가 없다면 그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그 무정이라고 하는 것은, 뭘탁 안다라고 하는 그 활동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아는 것이 없이 아는 그 반야무지하고는 다른 거예요, 보면은. 반야무지하고 다른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목석은 그냥 그 십이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는 이야기고, 세 번째는 농고다, 농고. 농고 같은 무지다. 농은 김어걸입니다, 김어걸이. 그 고라고 하는 건 소경이에요, 소경 보면. 김어걸이는 소리가 안 들려서 소리를 듣지 못하고, 소경은 눈이 안 보여서 앞을 못 봐요, 보면. 그러니까 재근 불고, 어? 김어걸이 소경은 예근과 안근이라고 하는 온전한 근이, 온전한 감각기관이 불고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견문거라, 보고 듣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당견무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차상삼종 이에서 말한 그세 가지 종로는 실온소파예요. 논에서 용수보살과 중론에서 거론하여 타파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나머지 여덟 가지를 이야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쭉 한번 읽어가는 걸로 마칠게요. 사자는 우치에 보면 어리석대는 거예요, 보면. 왜 어리석냐? 위무지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경불려고야. 경계에서 그 실체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무지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무지는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다는 거예요, 보면. 우리도 이런 표현 쓰잖아요. 팍 안다고 이야기할 때 턱없이 소리를 하거든. 아, 저 사람 무지해, 무지해. 이제 그런 소리 할 때, 그럴 때 그 이야기입니다. 어리석기에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어경, 대상 경계에서 불려고 실체를, 그 실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지혜가 없기 때문에 보면은. 다섯 번째는 전광이야. 미치광이야, 미치광이야. 전도된 미치광이야. 전자는 미칠 전자, 미칠 광자에 보면은. 전도된 미치광이 같은 그 무지로서 악기 혹심, 나쁜 귀신이 들려가지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실 본성과 자기의 본디 성품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평상시 마음이면은 괜찮은데, 갑자기 그, 어떤 그 신이 들려가지고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막 이렇게 드러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무죄 일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그런 마음을 이제 일으키니까. 그것도 이제 무지에 들어가는 것이다. 육자는 심난에 마음이 어지러워. 마음이 어지러워. 이거 중생의 마음이죠. 경다 혹심. 그 경계가 많아서, 분별한 게 많아요. 경계가 많아서 분별하는 것이 많아가지고 혹심이야. 그 마음을 어지럽게, 마음을 어지럽게 하기 때문에 불능 결단 거야. 이것이 기다 아니다라고 하면 탁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도 무지라는 거예요, 보면은. 일곱 번째는 민절이에요. 기절에 까부라친 무지예요. 민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절에 까부라치게 되면 심신암흑이라. 아무것도 몰라요, 그 마음 자체가. 그래서 심신암흑, 그 마음이 암흑 상태가 돼가지고 여사인고, 죽은 사람과 같기 때문에 기절에 있는 것도 무지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덟 번째는 혼취예요. 잔뜩 취해가지고 혼. 정신이 아주 허미한 걸 이야기해 보면은. 그래서 위약, 소미고야. 위약. 약으로 인하여서 소미야, 소미. 아주 어리석어졌기 때문에. 약견에 취해가지고 어릿어릿하기 때문에 술이 아주 취해가지고 행설수설하는 것, 이건 무지의 소리를 하고 있다, 이 소리에 보면. 구자는 수면이다. 이건 잠이 푹 들게 되면은 신식 곤숙으로. 신식. 이 마음 속에서 활동하는 그 마음 자체, 이게 신령하기 때문에 신자를 붙인 거예요, 보면. 신식도 마음입니다, 그냥. 그 마음에 보면. 신령처럼 그 마음이 곤숙고야, 곤숙고. 지쳐가지고, 숙면 상태, 푹, 쉬어가지고, 마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정신이 고원하게 이제 잠들어 있는 거죠, 보면은. 열 번째는 무상정이다. 무상정. 무상정. 갑자기 이제 수질이 확 올라갔어요. 여기 무상정이라 그래도, 이게 부처님이 봤을 때는 무지이지만 우리들이 봤을 때는 굉장한 경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열째는 아무 생각이 없는 선정의 무지로서, 외도 복곡, 심상 보낸 거야. 그 외도들이, 여기서는 지금 뭐야, 그, 외도들이, 제대로 했나, 외도들이 복호야, 번뇌를 조복받기 위해서 심상 불행고. 그 마음에 아무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거야. 심사. 그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불행고야. 일어나지 않는 거야, 보면. 그 외도들은 마음을 조복시켜가지고 마음을 다 죽여서 아무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 자리를 열반으로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소승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소승 보면. 또 11번째는 멸진정이다. 이건 최고의 또 선정이죠, 보면은. 근데 이승주죠. 이승주죠. 이승들이 공족한 것에 딱 머물러가지고, 심지 지멸거라. 마음이라는 그 지혜가 지멸이야. 그 자리에서 딱 그쳐가지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앞에 것보다는 진전이 된 것인데, 그 공족한 자리에 딱 들어가 있는 건 좋은데, 거기에서 지혜 강령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면. 그 진공에서 묘위가 일어나야 되는데, 진공 그 상태에 머물러서 심지, 그 마음의 지혜, 그 묘위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차상병시혹도 위에서 말한 이 모든 것은 혹도야. 혹도 전도된 그 미혹의 무지로서 시바냐 무지하라. 바냐의 무지는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 이야기할 때 조대시 이야기할 때 이건 부처님의 아는 것. 부처님이 아는 것은 십이 분별이 없는 마음자리에서 바로 아는 거예요. 보면 그 십이 분별이 없는 그 마음자리를 무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보면 무지. 그래서 이 무지는 반야 무지예요. 반야지혜를 펼쳐낼 수 있는 그런 무지예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무지 무지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종류를 나누어 보면 11가지가 있다. 뭐야 그이 허공처럼 그냥 텅 비어 있는 거, 공적관 경계에 그냥 거기에 집착해서 거기에 그 머물러 있는 거, 술 먹어서 안다 한다 해도 아는 것이 아닌가, 기절하면 그 마음이 전혀 활동하지 못하는 것, 목석과 같이 해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것, 기타 등등 이 모든 가지를 모아가지고 이 11가지를 분리해서 요거는 무지에 해당이 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조사 스님들이 말하는 무지! 아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보면은. 달마 스님도 그 무지라고 하는 표현을 잘 씁니다. 아는 것이 없다, 알 것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 그게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래서 한번 찍고 넘어가는 내용이에요. 질문하시면 질문하시죠. 같은 말이에요. 예, 불식이나 무지나 마찬가지로 보면 불식, 모른다 그러죠. 모른다. 아는 주체가 있어야 뭐야 그 뭔가 안다 수리를 하는데, 불식이라고 하면 말은 그렇게 해도 아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알 대상도 없다. 그러니까 주객이 사라진 자리에서 툭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보면. 그래서 불교는 되게 쉬워요. 내가 이제 요즘은 이런 말을 자꾸 합니다. 불교는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중도, 쌍차, 쌍조, 공정요지, 진공, 묘지만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그 틀에다 갖다 놓고 어디에서 이야기하는가 이 간별만 잘 하시면 돼요, 보면은. 그러니까 진공이 묘유가 되고 묘유가 진공이 되는 자리에, 쌍차, 쌍조가 되는 자리에, 이것은 부처님 마음자리를 전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극락이라고 그러고, 깨달음이라고 그러고, 주인공이라고 그러고, 반야 용선이라고 그러고, 무저선이라고 그러고, 구멍 없는 필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 마음짜리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제일 좋은 건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고가 생기고, 번뇌가 생기고, 시비 분별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번거로운 일이 생기면은 이건 전부 중생의 번뇌, 중생의 번뇌. 그래서 중생의 번뇌와 번뇌가 없는 부처님의 마음 그 경계선에 무엇이 있느냐? 딱 항상 무엇이 있다 그래요. 무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무명이 보면. 무명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무명행식해서 식이라고 하는 중생의 마음이 만들어지고, 이 중생의 마음이 끊임없이 십이분별해가지고 육진경계에 집착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생로병사 중생계라 그랬어요, 보면. 그래서 십이연기법 보게 되면 무명, 행식, 명사, 유기초, 액취유, 생로사 해가지고 생로병사하는 중생계가 있는데, 이 중생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무명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보면. 이게 무명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중생의 아르마리 식이 생겨서 십이 분별이 일어나는데, 우리 중생들은 무명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십이 분별을 일으켜가지고 세상에서 우리 십이분별이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걸 차근차근 생각하고 배우면 그건 알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그럼 우리가 무명으로 가는 길이 뭐냐? 무명을 깨기 위해서 가는 길이 뭐냐? 십이분별이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일제 십이분별이 사라진다 그러면은 사라진 자리에는 무명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보면은. 정말 십이분별이 사라지게 되면은 무명도 저절로 사라지면서 무명이 없는 마음자리, 부처님 마음자리에 탁 들어가게 되면은 무명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 자리가 보면은. 그래서 이 불교라고 하는 건 가만히 보면은 고, 생로병사, 중생, 나쁜 쪽은 전부 무명 밑에서 하는 이야기고, 최고로 좋은 것은 무명으로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요것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무지라도 내용이 달라. 무지라도 내용이 달라. 이 정도로 이제 표현하면 이 무지를 부처님 마음에 보면은, 그 부처님 마음 이 자리에서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다면 이게 중생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중생의 마음 상태를 11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호공같이 텅 비워놓기만 하는 것, 그 호공같은 마음에 머물러가지고 지혜를 일으키지 않는 것, 아무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 목석같은 마음, 미치가기 마음, 술 취한 마음, 잠들어 있는 마음, 이런 것은 무명이 사라지지 않는 중생의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무명이 탁 사라진다 그러면은 이런 혼미한 무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